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황금동에 황금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힐스테이트 황금역 주상복합 신축 현장 옆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황금역 5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상가주택이고요. 5분 이내에는 황금중학교와 황금초등학교가 있고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홈플러스 상권을 끼고 있는 위치이며 교육, 교통, 생활이 아주 우수한 건물 주인분을 위해 특화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건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현장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펜스가 쳐져 있죠. 여기가 전부 아파트 다 들어옵니다. 요 건물 보시기 아까운 건물도 있어요. 저 뒷 건물만 봐도 지은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저것도 지금 다 펜스가 쳐져 있고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SK 리더스뷰입니다. 저 앞쪽에 바로 황금역 그리고 홈플러스가 저 리더스뷰에 있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라인, 이 황금역 바로 한 블록 뒤편의 라인, 요 라인의 좌측에 있는 이 건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이제 막 지어진 신축 건물이고요. 1층 상가, 2층도 상가이고요. 3층, 4층은 복층 구조로 주인 세대 독채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도 굉장히 예쁘죠. 자, 전부 다 롱브릭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요 건물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입니다. 도대체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옆에서 보면 저 30까지 계단도 이어져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한데 제가 그 엘리베이터 있는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건물 전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건물 여기 북쪽 면에서 보면 위에 테라스도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옥상으로 올라가면 저런 통창이 참 예쁘죠. 저런 옥상도 시원하게 뚫려 있는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은 요 1층과 2층은 전부 현재 임대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1층 내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층은 건물 생긴 모양이 직사각형 구조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깊은 형태로 땅이 구조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신축 건물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무슨 업종이든 뭐 다 어울립니다. 특히 뭐 음식점은 두말할 거 없고요. 뭐 뷰티, 뭐 네일, 미용 등등 무슨 업종이든 다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용하겠지만 주상복합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 나면 주변 상권도 지금보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성도 지켜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1층인데요. 1층 요 뒤편으로 나가면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바로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공간이 좀 굉장히 특이하죠? 자, 여기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바로 건물 주차장에서 이렇게 바로 뒤편으로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건축물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 두셨어요. 1층에서 바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건물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3층에 거주하는 뭐 주인분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 이용하는 세입자들은 엘리베이터 탈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층도 여기 계단으로 이용해서 상가로 들어갈 수 있고 3층은 뭐 계단으로 올라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뒤편에 엘리베이터 내리면은 바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인 세대는 거주 중에 있는데요. 주인 세대 요 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도 본 건물 눈여겨보시고요. 정말 내부 기대해도 좋은 그런 주인세대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러 나오시면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개, 뭐 관리 측면에서도 봐도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도 손 쉬우실 거예요. 특히나 뭐 주택도 아니고 상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상가는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자기 목적에 맞도록 손도 다 보고 인테리어도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주인분이 더더욱 관리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는 피부샵 업종이 들어오면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렇게 앞쪽에 도로 전면 동쪽 도로죠. 동쪽 8m 도로인데 이쪽으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안에 빠져 있고요. 저희는 상가도 1층, 2층 이제 임대 중이니까 임차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편하게 한번 문의를 해 주십시오. 건물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1층으로 내려왔고요. 자, 건물 이렇게 딱 보면 건물도 참 예뻐요. 관리할 거 없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여기 가까워서 교통도 좋고 주변에 뭐 각종 먹거리, 병원, 의원, 학원 등등 아주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도 참 좋은 입지이고요.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두 가구와 주인 세대 한 가구 총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224제곱미터, 건물 369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67.8평, 건물 구평수 환산시 112평입니다. 22년 3월 10일 날 준공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23억, 대출은 12억에 임대보증금 1억 3천, 현재 인수가 9억 7천 되겠습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 상가 만실시 610만원, 은행 이자 410만원 제외하고 월 200만원 남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자 주변에 이렇게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 이게 다 철거가 되지만 이게 철거가 되고 다시 이런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구축상권에서 신축상권으로 변화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더 쉬우실 거예요. 주변에는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여기 황금 내거리 인근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만 남은 그런 위치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에 있는 상가주택이었으니까 오늘 건물 한번 보러 나오시면 아 이런 건물도 있구나, 오늘 이런 건물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들만한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아 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